안녕하세요. 포마사쿠이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치환적분에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 자, 치환적분은 이거지. 우리가 치환한 놈을 미분한 결과가 피적분 함수에 곱해져 있다면은요, 뭘 쓸 수 있다? 치환적분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치환한 놈을 미분한 결과가 피적분 함수에 곱해져 있으면요, 치환적분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쓸 수 있다. 그쵸? 됐어요. 문제는 다음 같아요. 연속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데 가는요, x가 0이 아닌 그러한 실수 x에 대해서 이때 fx의 전체의 제곱 곱하기 f'x요. 이것은요, x의 제곱 플러스 얼마다? 1. 그럼 얼마다? 네, 2x 이렇게 됐죠? 이 식을 만족한데, 그렇죠? 0이 아닐 때는. 다음에 나는요, f0은 얼마입니까? 0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때 이렇게 줘놓고 F1의 삼승값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묻고 있네요. 결과적으로 FX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죠. 이런 기회는, 그렇죠? FX를 구해봐라. 그런데 봐, 보자마자 봤어 형태? 요 놈을요, 미분한 게 이거잖아. 그렇지? 얘를 미분한 게 이거지. 그렇지? 뭐가 떠올라야 돼? 여기에서 치환적분이 떠올라야겠다. 그렇죠? 떠올라야 돼. 다시 한번, 이거를 미분한 결과가 f'x가 곱해져 있잖아. 따라서 치환적분, 이 등호의 양변에다가 부정적분을 붙일 수 있겠어요? 양변에다가 인테그랄 f(x)의 제곱 다음에 곱하기 f'x요. 이거를 x로 적분한 것이요. 인테그랄 x의 제곱 플러스 얼마 1분의 2x요. 이거와 같다. 이렇게 양변에다가 적분을 붙일 수 있겠냐고. 그렇죠? 붙이는 이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뭐가 가능해? 이게 치환적분이 가능한 형태. 그렇죠? 됐어요? 사실은 요놈도 치환적분이 가능한 형태인데 이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그렇죠?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얘는 인테그랄 fx요? 이것뿐에 사실 이것도 치환적분이지. 그렇지? 사실은 이것도 치환적분인데, 그렇지? 요놈은 어떻게 해요? 분모 미분한 결과 분자 있다 ln 절대값 fx요? 플러스 적분상수 이렇게 적분되잖아. 그렇지? 이걸 미분한 놈이 이놈이죠. 그렇죠? 우변을 미분하면 피적분 함수 나오지. 그렇지?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모델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별게 없고 이놈 치환적분으로 우리가 처리해주면 다음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좌변부터 갈게요. 좌변에서요, fx를 여세면 t라고 치환할게요. 그렇죠? 치환하면은 미분하면 어떻게 돼? f'x요? 요게 f'x로 미분한 결과가 t뮤라면 1이죠? dt요? 이렇게 1달러. 그렇죠? f'x요. x로 미분하고 t 미분하면 1이죠. dt 이렇게 1달러. 따라서 얘가 항상 dt로 간단히 끝난다. 이게 치환적분의 요체니까. 따라서 인테그랄 좌변입니다. fx가 t죠. t제곱 하고요. 요놈은요, dt요. 이렇게 1달러. 적분합시다. 3분의 1 t 3승 플러스 c1 이렇게 할게요. 그렇죠? 이게 지금 좌변 적분한 결과예요. 그렇죠? 됐죠? 우변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변은요, 이건 바로 이거 미분한 게 이거잖아. 그렇죠? 따라서 이게 좌변이고요. 좌변. 자, 우변 적분한 결과는 ln 절대값 fx요. x제곱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플러스 얼마 c2 이렇게 갈 수 있겠냐고. 그렇죠? 됐습니까? 따라서요, 이거 넘기고 몇 배, 세 배 주면 이거에서 얘랑 지금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좌하고 같으니까 얘랑 정리해 주면 다음 같아요. 얘는요, t가 지금 fx죠? 돌려놓고 3승이니까 요놈이 지금 궁금한 거지. 그치? 따라서요, 넘기고요 3배 해주면 따라서 fx의 3승은 3배의 ln 절대값 x 플러스 1. 여기서 얘는 항상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 필요 없겠네. 그쵸? 필요 없고, 다음에 아까 여기에서요 c만 넘겼어. 그 다음에 3배 줬어. 이런 건 다 어차피 상수잖아. 그쵸? 상수니까 플러스 얼마입니까? C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됐어요. 이제 뭐만 알면 돼요? 이거 알면 되는 건데 문제에서 미안하니까 하나 줬었죠. F0이 얼마라고요? F0이 0이라고 F0 0의 3승은 0이고요 0 넣어주면 ln 1은 0이니까 C가 얼마나? 0 나오네. 그쵸? 따라서 우리 FX의 3승을 구했습니다. 그쵸? 우리 참 정답이 F1의 3승이 얼마냐 물었으니까 x 대신 1만 넣어주면 되겠네. 3 곱하기 얼마다? ln이요? 우리가 찾은 정답은요? 예, 3 곱하기 ln이 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자, 이 문제는요. 이 형태 이걸 만족한데 이걸 만족한데 다음에 f 안에 3승 구하래. 그렇죠? 봤더니 이거를 미분한 결과 곱해져 있잖아. 그렇죠? 이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 치환 적분이 빡 떠올라야 돼. 그렇죠? 떠올라서 양변을 적분시켰더니 부정 적분했더니 얘는 치환 적분에 의하여 이렇게 간단히 정리가 되겠고 우변은요 보자마자 이거 당연한 거죠. 그렇죠? 분모 미분한 결과 이것도 어차피 이거 치환하면 치환 적분이야. 그렇죠? 요거 미분한 게 얼마야? ex dx 바로 dt로 바뀔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것도 어차피 치환 적분인데 이거는 보자마자 이렇게 이 공식에 의해서 바로 날아가자고. 알겠어요? ln 절대값 fx로 그죠? 날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넘기고 정리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 어차피 여기는요 상수가 남는데 적분 상수는 어떻게 f0이 0인 걸 이용해서 0인 걸 알 수 있겠고 이걸 구했으니 이거 구하는 건 별 문제가 안 되겠다. 미분한 결과가 곱해져 있다.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치환 적분이 반드시 떠올라야 돼.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